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꾀돌이라는 아이가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양반을 재치 있게 골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무늬만 양반. 진정한 양반은 어떤 모습일까요? 꾀돌이의 재치가 허영심만 가득한 양반들의 모습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통쾌하게까지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과 말투,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양반의 값은 얼마일까? 옛날 어느 마을에 꾀가 많은 아이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꾀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몇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갓쓴 양반 넷이 느티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같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옛날에는 이 나무 그늘이 제일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지네 그려. 양반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수근수근 이야기도 하면서 빈둥거렸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농가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을 메면서 양반들을 보니 꾀돌이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양반들을 골려줄 수 있을까? 꾀돌이는 네 양반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양반 하나는 비쩍 마른 말라깽이였고 한 양반은 포동포동 살이 찐 뚱보였습니다. 나머지 한 양반은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양반은 코가 주먹코였어요. 네 양반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꾀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꾀돌이는 급히 이웃마을에 사는 까까머리 총각을 찾아갔어요. 꾀돌이와 까까머리 총각은 마주앉아 한참을 쑥덕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꾀돌이는 느티나무 아래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나도 땀을 좀 식힙시다. 꾀돌이는 네 양반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양반 곁에 쌍놈이 앉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뚱뚱한 양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게 돗자리에 못 앉고 맨 땅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꾀돌이의 말에 네 양반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장장하일. 무풍점이 이러구나. 말라깽이 양반은 더운 입김을 뿜어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꾀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았지요. 너같이 무식한 놈은 들어도 모르는 소리다. 세모는 양반이 부채질을 하며 꾀돌이를 빈정거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주먹코 양반도 꾀돌이를 무시했어요. 양반님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꾀돌이는 슬쩍 앉은 걸음으로 다가갔지요. 니놈이 정 알고 싶다면 가르쳐 주마. 주먹코 양반은 코름 벌렁거리며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장장 하일은 길고 긴 여름날이요. 무풍점이란 바람 한점 없다는 뜻이다. 그제야 꾀돌이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런 뜻이었군요. 난또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때 까까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세모눈 양반이 제일 먼저 까까머리 총각을 보았습니다. 여봐라, 어디로 가느냐? 예, 장의 괴팔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양반님들 개 사지 않으시렵니까? 사건 안 사건.
어디 개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까까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큰 바구니 안에는 네 마리의 강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강아지는 빼빼마른 말라깽이였고 또 한 마리는 포동포동 살찐 강아지였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코가 주먹코였습니다. 그래, 이놈들은 얼마냐? 뚱보 양반이 강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어요. 이 개값은 한 냥이오? 빼빼마른 강아지를 말라깽이 양반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개값은 한 냥이오? 이번에는 살찐 강아지를 들어 뚱보 양반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 개값은 한 냥이오? 세모 눈처럼 생긴 강아지를 세모는 양반 앞에 축혀들었습니다. 이 개값은 한 냥하고 반 냥 더 받아야겠소. 주먹코 강아지를 주먹코 양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져갔지요.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보고 눈을 살짝 감았다 떴습니다. 호우, 그 개가 비싸기도 하구나. 네 양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뭐가 비싸다고 그러십니까? 네 마리 다 팔아도 겨우 네 냥 반밖에 안 되는걸요.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에 강아지를 담았어요. 뚱보 양반은 사지도 않으면서 바구니를 발로 찼습니다. 아니,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발길질을 하십니까?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를 끌어안으며 일어섰어요. 꾀돌이는 장으로 향하는 까까머리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님들,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저 총각이 양반님들을 놀려대는 줄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꾀돌이는 넌지시 얘기를 꺼내며 양반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뚱보 양반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그 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네 마리 팔아 네 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네 양반 값이 고작 개 네 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네 이놈을! 그제야 네 양반은 벌컥 화가 치밀었어요. 돗자리 앉거나 누워있던 양반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그래, 우리가 개 네 마리 값밖에 안 된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까까머리 총각의 뒤를 쫓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양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쌀아같이 귀한 분들에게 벽깍지 같은 쌍놈이 욕을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까까머리 총각도 멀리서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렸습니다. 그렇게 아마 썩 물러가거라. 다시 또 그랬다가는 권장을 맞을 줄 알아라. 까까머리 총각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말았지요. 네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혼내주고 오셨습니까? 꾀돌이는 네 양반을 보며 물었어요.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구나. 말라깽이 양반이 돗자리 위에 앉으며 꾀돌이를 보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빌던가요? 쌀아같이 귀중한 양반들 앞에서 벽깍지 같은 상놈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님들, 총각이 비는 척하면서 양반님들을 또 놀렸는데 모르십니까? 꾀돌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어요. 양반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식한 양반님들이 무식한 쌍놈 총각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꾀돌이는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이놈, 어서 무슨 뜻인지 말하지 못할까? 뚱보 양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깍지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양반님들 보고 이놈들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이란 말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요식한 양반님들이 어찌? 꾀돌이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양반은 집으로 가는 꾀돌이를 바라보며 기가 막혔어요. 어떤 양반은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쩝쩝 입맛만 다시며 부채질을 했답니다. 옥대를 찾은 두타비. 옛날에 돌이라는 아이와 두타비라는 아이가 한 동네에 살았어요. 돌이는 넉넉하게 살았지만 두타비의 집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형편은 달랐지만 두 아이는 남달리 친하게 지냈지요. 두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는 더욱 처지가 달라졌어요. 도리는 나라의 정승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편 두타비는 눈까지 멀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두타비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몇 년 동안 점술을 배웠어요. 정승이 된 도리는 언제나 두타비가 측은했습니다. 두타비가 점을 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밥을 빌어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정승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두타비의 집을 찾아갔어요. 어두운 오막살이 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여보게, 그동안 자네를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네. 정승은 두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옛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와주니 정말 고맙네. 두타비의 두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승은 어떻게든 두타비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두타비, 내 얘길 잘 듣게. 두타비의 생활을 살피던 정승은 두타비 앞으로 다가갔지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두타비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승이 타고 다니던 말 중에 제일 비싼 백마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모여 정승의 백마 얘기를 했습니다. 정승은 점도 치고 방도 붙였습니다. 잃어버린 말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타비가 정승의 집 앞에 나타났지요. 나도 점을 치게 해주시오. 정승은 두타비에게 점을 치게 했습니다. 동문박 도장골 14번째 소나무에 백마가 묶여 있소이다. 정승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백마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두타비 말대로 소나무에 백마가 묶여 있었어요. 이 소문은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두타비다. 사람들은 두타비를 찾아 점을 치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타비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정승이 두타비에게 귓속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승은 어린 시절의 친구를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두타비의 소식은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때 마침 왕은 옥대를 잃어버려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왕은 곧 두타비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옥대를 훔쳐간 도둑 두목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점 잘 치기로 유명한 두타비가 왔으니 금방 잡힐 게 뻔했지요. 두목은 두타비의 집 근처에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두타비는 왕의 명을 받고 말에 올라탔어요. 어휴, 불가설이라 이를 어쩐다. 두타비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근처에 숨어있던 두목의 부하들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침 두목의 이름이 불가요, 벼슬은 설이었습니다. 불가설? 아니, 벌써 두목의 이름과 벼슬을 알고 있다니. 부하는 서둘러 도둑인 두목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어요. 두목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타비가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두목은 궁궐로 향하던 두타비를 만났어요. 두타비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두목은 두타비를 붙잡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말에 가득 싣고 온 온갖 귀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이놈이 분명 무슨 죄가 있는 게로구나. 두타비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놈, 네 잘못은 용서치 못할 일이다. 두타비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 임금님의 옥대가 탐이나 그만. 두목은 얼떨결에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두타비는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네가 큰 죄를 지었으나 그토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옥대를 궁궐 서쪽 돌담 아래 가져다 놓도록 해라. 꼭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목은 몇 번씩이나 두타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두타비는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네가 점을 잘 친다는 두타비냐? 내 옥대를 찾아준다면 네게 큰 상을 주겠다. 두타비는 눈을 감고 점을 치는 흉내를 냈어요. 옥대는 궁궐 서쪽 돌담 아래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두타비가 말하는 곳으로 갔지요. 임금님, 옥대가 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점을 잘 치는구나. 다시 한번 너를 시험해 보고 싶구나. 순간 두타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후 두꺼비 한 마리가 뜰 안에서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큰 돌을 가져다가 두꺼비를 눌러놓게 했지요. 그런 후 두타비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맞춰보도록 해라. 네가 맞히면 큰 상을 주겠지만 맞히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임금님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아 살았으나 이젠 영락 없이 죽게 되었구나. 두타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무엇하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며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도리 때문에 두타비가 죽는구나. 두타비는 자신을 한탄하며 울상이 되었어요. 그때 임금님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로다. 내가 지금 두꺼비 한 마리를 돌로 눌러놓은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이냐. 두타비는 두꺼비의 방언이 아니냐. 그래서 임금님은 두타비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표주박의 떠온 물.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을에 여러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이 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황부자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나이 7순이 넘도록 황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지요. 젊어서부터 황소처럼 일을 한 탓에 이제는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하지 않는 놈을 우리 집에 그냥 둘 순 없다. 당장 나가도록 해라. 소처럼 부려먹기만 하던 황부자는 박영감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감의 외아들 차돌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황 부자는 박영감이 자리에 눕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박영감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차돌이는 아버지에게 죽을 끓여 드리려고 황 부자에게 쌀을 얻으러 갔습니다. 네, 이놈, 새벽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황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쌀을 좀 빌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차돌이는 손을 싹싹 빌며 애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아, 쌀이라니? 네 아비가 진 빚만 해도 평생 갚아야 할 거다. 어서 물러가거라. 황 부자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병이 난 아버지께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지? 차돌이는 중얼거리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팔아 겨우 쌀 반 되를 샀습니다. 차돌이는 서둘러 미음을 쑤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난 미음이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드시고 일어나세요. 네가 더 힘들 텐데 너도 먹으렴. 아버지는 차돌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차돌이는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쌀과 약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병이 쉽게 낫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병이 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로수만 마시면 살아나겠는데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구해보겠건만. 차돌이 아버지를 보러 왔던 마을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블루스라니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차돌이는 할아버지의 팔목을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 산 너머 열두 바위를 넘어서면 그 밑에 블루스가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블루스를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째서 못 돌아왔는데요? 옛날부터 블루스가 있는 곳엔 백년 묵은 호랑이가 지키고 있단다. 그러니 모두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았겠니?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꼭 블루스를 떠오겠어요. 차돌이는 주먹을 꾹 쥐었어요. 날이 밝자 차돌이는 표주박을 옆에 끼고 열두 바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서 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낮과 밤을 잊은 채 쉬지 않고 열두 바위를 넘었습니다. 어흥!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차돌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나는 쪽을 쏘아보았어요. 바로 니놈이로구나. 차돌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앞에 우뚝 섰어요. 호랑이야, 나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블루스를 구하러 왔다. 어서 물러거라. 말 못하는 호랑이도 차돌이를 갸륵하게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습니다. 차돌이는 기쁜 마음에 새파란 블루스를 한 바가지 떴습니다. 그 사이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잠시 후 호랑이는 차돌이 앞에 등을 들이대더니 납작 엎드렸어요. 차돌이는 호랑이의 등에 엎여 열두 바위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었습니다. 호랑이는 차돌이를 집 앞에 내려놓았어요. 호랑이는 다시 고개를 넘어 돌아갔지요. 이때 지나가던 황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이 녀석, 대낮에 나무하러 가지는 않고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황 부자는 다짜고짜 호통을 쳤어요.
요즘 아버지께서 병이 나셔서 블로스를 뜨러 다녀오는 길입니다. 차돌이는 공손히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블로스라는 말에 황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블로스라니? 이놈, 그 블로스는 누구 허락을 받고 떠오느냐? 황 부자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열두 바위를 넘어서 떠오는 길인데요. 차돌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열두 바위를 넘었다고? 그 산은 내 산이란 말이다. 어서 그 블로스를 내놓아라. 황 부자는 바가지를 빼앗아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차돌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리 내놓으십시오. 차돌이는 황 부자에게서 바가지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바가지에 있던 물이 반쯤 땅에 쏟아졌어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에서 블로수가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차돌이는 신기한 마음에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금방 있었던 황 부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만 검은 바위 하나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블로스를 빼앗아 마셨던 황 부자는 돌이 되고 말았지요. 차돌이는 블로스를 떠다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아버지는 블로스를 마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는 샘물이 넘쳐 황 부자의 집을 몽땅 삼켜버렸답니다. 호랑이에게 빼앗은 피리. 옛날 어느 산골에 농부부부가 삼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농부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산에 들어가 범사냥을 했어요. 어느 겨울 범사냥을 떠난 농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깊은 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단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왜 안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호랑이에게 잡혀가신 것 같구나. 어머니와 세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날부터 삼형제는 활쏘기와 무술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 토끼와 노루를 잡았어요. 사냥 실력이 늘자 여우와 승냥이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어요. 삼형제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너희들의 재주부터 시험해 봐야겠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 머리에 이었어요. 자, 너희들은 활을 쏘아 물동이를 맞히도록 해라. 어머니, 아무리 활을 잘 쏜다고 해도 어찌 어머니를... 삼형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머뭇거리는 삼형제를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을 제일 잘 쏘는 맏아들이 나섰어요. 맏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는 녀석이 그렇게 떨어서야 어찌 호랑이를 잡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맏아들은 다시 한번 활을 들었어요. 휙! 맏아들의 화살인 물동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휙! 용기를 얻은 둘째 아들의 화살이 맏아들이 뚫은 뒤쪽 구멍을 막았습니다. 휙!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화살이 맏아들이 뚫은 앞쪽 구멍을 막았어요. 어머니가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 물은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잘했구나. 하지만 활을 잘 쏜다 하여 자만하지는 마라. 어머니는 칭찬하면서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튿날 삼형제는 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삼형제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산으로 들어갔어요. 열흘 후 구름봉이 보이는 산등성이에 올라섰어요. 호랑이가 많이 산다는 구름봉이다. 우리는 활을 잘 쏘니 호랑이를 잡는 건 문제없을 거다. 여기서부터 흩어져서 호랑이를 찾아보자꾸나. 마티형은 사방을 둘러보며 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삼형제는 흩어져 호랑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이 산속길은 제가 잘 아는데요. 소녀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넸어요. 이 소녀가 혹시 귀신은 아닐까? 이런 곳에 소녀 혼자 올 리가 없는데. 막내 동생은 소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구름봉으로 가는 길을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단다. 막내 동생은 시치미를 떼며 물었어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 동생은 소녀의 뒤를 쫓으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휙! 막내 동생은 주저없이 활을 쏘았어요. 소녀는 어흥 소리를 내며 큰 호랑이가 되어 푹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이골짜기 저골짜기에서 호랑이들이 몰려왔어요. 막내 동생은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꼭대기에 서서 호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호랑이 앞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호랑이가 피리를 불다니? 막내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죽어있던 호랑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호랑이의 다리가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 이럴 수가? 막내 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들은 나무 밑에서 폴짝폴짝 뛰며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더니 늙은 호랑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위로 다른 호랑이들이 올라탔어요. 호랑이들은 탑을 쌓듯이 나무 위로 올라왔지요. 휙! 막내 동생은 맨 위에 있는 호랑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맨 위에 있는 호랑이까지 꿰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호랑이들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온 동생은 피리를 불던 늙은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늙은 호랑이에게 피리를 빼앗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피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피리였어요. 얼른 형들을 찾아야겠구나. 막내 동생은 산속을 뒤지며 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막 넘어섰을 때 둘째 형이 짐승에게 물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막내 동생은 얼른 피리를 꺼내 불어보았습니다. 피리를 불자 형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형님, 살아나셨군요. 괜찮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잠시 잠을 잔 것 같은데. 막내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형도 막내 동생이 만났던 소녀를 만났다고 했어요. 두 형제는 맏형을 찾아 숲을 뒤졌습니다. 두 고개를 넘었을 때 길 위에 맏형이 쓰러져 있었어요. 막내 동생은 얼른 피리를 불었습니다. 죽었던 형이 몸을 움직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형도 소녀에게 속아 호랑이에게 당했다고 했지요. 우리가 활솜씨만 믿고 방심을 한 모양이다. 막내 동생을 보며 형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삼형제는 다시 숲속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건 아버지가 쓰시던 활과 전통이 틀림없다. 그때 맏형이 활과 전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소녀를 만나신 게 분명해요. 아무리 훌륭한 명궁이라도 자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죽은 소나 당나귀, 개도 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피리를 빼앗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삼형제에게서 피리를 빼앗아갔지요. 임금님은 피리를 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피리로구나. 그러나 죽은 사람이 모두 산다면. 임금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리를 감추었어요. 이렇게 숨겨두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어야겠다. 임금님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숨겨둔 피리를 보게 된 신하는 피리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 잠을 자던 임금님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피리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 잡은 장쇠.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맑은 시냇물 소리와 산새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런 산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할아버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바위 위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위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이런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는 얼른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꼭 감싸 안았어요. 나무할 생각도 잊은 채 집으로 달려왔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갓난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갓난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큰 장수가 되라고 장쇠라고 불렀습니다. 장쇠는 또래 아이들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컸지요. 할아버지, 제가 나무를 해올 테니 좀 쉬세요. 장쇠는 할아버지의 지게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넌 아직 집안일을 하긴 어리단다. 할아버지, 제게도 지게를 만들어주세요. 장쇠는 할아버지에게 때를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장쇠에게 맞는 지게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튿날 장쇠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나무를 번쩍번쩍 들어 지게에 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쇠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다음날 나무를 하러 간 장쇠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얘가 어떻게 된 걸까?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닐까?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기다리다 못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쇠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두운 산골짜기로 들어서자 집채만한 나무가 다가왔어요. 아니, 저건 뭐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장쇠가 큰 나무를 지게 지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도둑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그놈들이 글쎄 백성들을 못사게 굴고 물건도 빼앗아간대요. 아마 우리나라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마을에는 도둑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장세는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서 그놈들을 물리치겠어요. 그래, 제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다니 기특하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장세는 길을 떠났어요. 장세가 어느 산비탈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큰 바위가 금방 쓰러질 듯 움직였어요. 장세는 얼른 바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위 밑에 갑옷을 입은 장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콧바람이 어찌나 센지 바위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여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장세는 잠자고 있는 장수를 흔들어 깨운 후 바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위는 가볍게 날아가더니 강으로 풍덩 떨어졌어요. 이를 본 장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장수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삭삭 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오히려 내가 낮잠을 깨웠으니 잘못이지요. 장세도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제 안심이 되는 듯 장세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나라의 도둑을 잡으러 가는 길이오.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두 사람은 고개를 넘어 도둑을 잡으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넓은 강을 보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강물이 순식간에 줄었다가 다시 넘쳤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강 기슭에 서 있던 젊은 사람이 강물을 마셨다가 다시 내뱉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입이 큰 장수에게 다가갔지요. 우린 나라의 도둑과 싸우러 가는 길이오.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세 사람은 나라의 도둑과 싸우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지요. 길을 가면서 귀가 아홉인 귀장수, 칼을 잘 휘두르는 칼장수, 물을 꽁꽁 얼게도 하고 펄펄 끓게도 하는 바람장수, 주먹으로 한번 치면 쓰러지게 하는 주먹장수를 만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장세를 포함해 모두 일곱 장수였어요. 그 중에서 장세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일곱 장수는 날이 저물어 어느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저 산 너머 마을에 도둑들이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일곱 장수는 급히 산 너머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귀장수가 소나무 밑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어요. 말을 탄 도둑들이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어요. 일곱 장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도둑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도둑들이 몰려왔어요. 칼장수야, 도둑들의 목을 모두 베어라. 장세가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쳤지요. 칼장수는 번쩍이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둑들은 말에서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잠시 후 도둑의 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에 쓰러졌던 도둑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콧바람 장수는 콧바람을 불어라. 장세의 힘있는 명령에 콧바람 장수는 콧김을 내뿜었지요. 도둑들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입장수는 물을 내뿜어라. 입장수는 입에 있던 물을 내뿜어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도둑들이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바람장수는 바람을 불어 바다를 꽁꽁 얼려라. 바람장수는 장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바다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도둑들은 물 위로 목만 내놓고 꽁꽁 얼어버렸답니다. 일곱 장수는 도둑들을 물리쳤지요. 머리 아홉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속에 머리가 아홉 달린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눈과 귀가 18개이고 코와 입은 9개나 되었어요. 남보다 먼 곳을 잘 보고 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냄새도 잘 맡고 힘도 다른 사람의 9배나 되었어요. 도둑은 마을에 내려와 양식이나 귀한 물건을 빼앗아갔어요. 어떤 때는 사람까지 잡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울던 아이들은 머리 아홉 달린 도둑이 온다는 말만 하여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에게는 예쁜 부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옆집 종과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 간 아내가 머리 아홉 달린 도둑에게 붙들려 가고 말았어요. 아내를 잃은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오고 말겠다. 젊은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서니 오막살이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초가집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게요? 할머니가 젊은이를 붙잡았어요. 머리 아홉 달린 도둑을 찾으러 갑니다. 젊은이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며 사정 얘기를 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 하지만 그냥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네. 이 길로 좀 더 들어가면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있을 걸세. 그 집에 사는 할머니한테 먼저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고 가게나.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초가집이 보였어요. 초가집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둑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젊은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그 도둑은 기운이 장사라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갔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니 이걸 먹고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고 가시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무를 건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가 아니라 산삼이었어요. 젊은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떨떨했지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바위는 땅에 딱 들어붙어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게 젊은이, 아직 그 힘으로는 도둑을 잡을 수 없네. 하나 더 먹게. 할머니는 산삼을 하나 더 주었어요. 젊은이는 산삼을 먹고 다시 뒷산에 올라가 바위를 들어보았어요. 이번에는 간신히 무릎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아직도 안 되겠네. 힘을 더 내야지. 할머니는 다시 젊은이에게 여러 개의 산삼을 주었습니다. 산삼을 먹은 후 바위를 들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자, 밖에. 그만하면 도둑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걸세. 맨손으로는 어려울 테니 이 칼도 가지고 가게.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긴 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은혜라니, 그저 나쁜 도둑이나 없애주면 그만이지. 저 길로 가다 보면 발길에 돌이 찰 걸세. 그 돌을 들어보면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 구멍이 도둑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네. 이제 젊은이의 힘으로 도둑을 없앨 수 있을 테니 어서 가보게. 젊은이는 산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나무가 우거진 길을 한참 걷다 보니 과연 발끝에 돌이 차였습니다. 돌을 들어보니 그 밑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을 파고 들어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머리 아홉 달린 도둑의 집이로구나. 대문 안에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대문이 있었어요. 아홉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둑이 있는 방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우물가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버드나무 위에서 도둑의 집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젊은이의 아내와 함께 붙들려온 옆집 종이었어요. 젊은이는 버들잎을 한 줌 떨어뜨렸습니다. 버들잎은 종의 물동이에 떨어졌어요.
종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들잎을 건져냈습니다. 젊은이는 또다시 버들잎을 떨어뜨렸어요. 아니, 또 들어갔네? 바람도 안 부는데 웬일일까? 종은 물동이에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버들잎을 떨어뜨렸어요. 아이, 어쩌면 좋담? 종은 속이 상해서 나무 위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으악! 종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쉿! 젊은이는 입에 집게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종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종을 따라 도둑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종은 젊은이의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댔어요. 도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 방에 있다가 도둑이 잠들면 그때 잡으세요. 종은 젊은이를 어두운 방에 숨겨주었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왔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해주겠는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 의아한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누가 여기까지 오라고 했나? 제 발로 죽으러 온 모양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하세요? 종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옆방에서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건만. 젊은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도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도둑이 돌아왔어요. 그때 젊은이 아내가 웃으며 도둑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없는 사이 앉아서 한 사람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서 저녁이나 드세요. 뭐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에요. 옆방에서 듣고 있던 젊은이는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머리 아홉 달린 도둑놈아,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도둑도 칼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내와 종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도둑과 싸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두 사나이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싸웠습니다. 쨍깡 쨍깡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순간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 아홉 달린 도둑의 머리였어요. 아홉 개나 되는 도둑의 머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아내를 보았어요.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내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젊은이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젊은이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종과 결혼하여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